만 봐도 지금 얼핏 170 넘어 보이는 선수들이 두 명, 세 명씩 포진되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예, SK 보시면은 23번에 허윤 선수가 180cm로 가장 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허윤 선수. 네, 지금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예, 지금 양 선수들 선발 라인업을 보시면은 키 큰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이 키 큰 선수들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플레이하는 거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키가 상대적으로 작은 선수들이 키 큰 선수들에게 얼마만큼 골 밑으로 공을 넣어주느냐가 이번 경기 승패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키 큰 선수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오펜스 리바운드를 활용해서 쉬운 득점을 한다면은 이번 승패에 좋은 영향이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상대편 골대로 이렇게 공을 자꾸 보내줘야 되겠군요. 예. 그리고 가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네. 키 큰 센터들이 많기 때문에 포스트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패스를 해주는가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양팀의 두 번째 경기에서 물론 센터들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센터에게 공을 전달해주는 가드들의 역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점프 볼로 경기 시작합니다. 네, 먼저 공격하고 있는 고향 SK 나이츠. 네, 역시 키 큰 선수들이기 때문에 리바운드 면에서는 아주 흥미진진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네, 고양 오리온스가 오른쪽 골대에서 왼쪽 골대로 먼저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SK 선수들이 수비를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빨리 자기 수비를 찾아서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인의 마크맨을 정확히 찾아서 플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도 리바운드가 네네. 좋았지만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이 나왔습니다. 네, 조금 더 신중하게 한다면은 이런 작은 미스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작은 미스가 이런 고학년부 경기에서는 승패를 좌우하기도 하죠. 아, 예, 지금 김덕현 선수가 쓰러져 있거든요. 네. 이럴 때 상대편 친구가 같이 가서 이렇게 세운다면 좀 더 멋진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양 오리온스의 2번 선수 김덕현 선수가 쓰러져 있습니다. 예, 지금 SK 선수의 다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진 것 같은데요. 네, 아, 네.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크게 다친 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다리를 덜뚝거리면서 일어나서 본인의 진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 네, 큰 예.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네, 선수 교체가 이루어지겠죠? 예, 2번 김덕현 선수가 빠지고 네네. 10번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10번 선수요. 네, 10번 한재웅 선수가 들어왔군요. 김덕현 선수가 오리온스에서는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드거든요. 네네. 큰 부상 없이 다시 게임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10번 성정현 선수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네, 역시 네. 양팀 선수들이 아주 키가 크기 때문에 골밑의 접전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역습 찬스입니다. SK 나이츠. 네, 역시 첫 게임에 양팀 다 졌기 때문에 네네.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양 팀 다 지금 첫 번째 경기에서 1패씩을 안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에서 승점을 쌓는 것이 8강으로 진출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경기 진행합니다. 성주환 선수 동료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지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대로 개인 돌파. 지금 게임을 보시면은 네네. 센터 선수들이 한쪽에 오른쪽에 다 세 명이 모여 있는 게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하면은 패스 줄 공간도 좁아지기 때문에 네. 공격할 패턴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트를 넓게 쓰면서 다양한 포지션으로 공격을 한다면 쉽게 공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SK 나이츠가 선수들 장신 선수들이 세 명이나 포진해 있는데도 네, 이렇다 할 골밑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2대2 플레이가 나왔죠? 네네. 이럴 때 허윤 선수가 빨리 골밑으로 피킹을 한다면 좀 더 좋은 플레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볼 수 있었던 장면은 스크린 플레이라고 봐야 예, 되는 건가요? 2대2 가드와 센터가 네네. 2대2 피킹롤 플레이. 우리나라에서 양동근 선수와 네네. 함지훈 선수가 가장 많이 하는 플레이거든요. 아, 이런 네. 플레이를 많이 한다면 쉬운 공격 득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서로 간의 호흡이 정말 중요한 플레이군요. 예. 말씀드린 순간 네. SK 나이츠의 23번 네, 허윤 선수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 첫 득점이고요. SK 나이츠가 2대0으로 앞서갑니다. 양팀 선수들 저렇게 볼 잡았을 경우에 빨리 다른 동료들이 움직여주면서 볼을 받으셨게끔 아, 네, 지금도 박성호 선수의 네. 속공에 이은 쉬운 득점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SK 나이츠 38번 박성호 선수의 훌륭한 인터셉트에 이은 드리블에 이은 네, 레이업슛까지 깔끔하게 성공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양 팀 다 키가 크기 때문에 스피드 면에서 많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면을 속공으로 인한 빠른 플레이로 전개한다면은 네네. 승패가 많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좋은 패스 나갑니다.
네, 아, 하지만 네, 네. 아쉽습니다. 공을 받는 과정에서 살짝 실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수비를 잘하고 인터셉해서 좋은 패스가 이루어졌지만 마지막 마무리가 안타까웠습니다. 네, 한명준 선수 아쉽지만 네, 작은 실수가 있었네요. 네, 여기서 방금 볼을 네네. 잡은 구지민 선수가 포스트업을 잡았을 때 네네. 외곽에 있는 선수들이 많은 움직임을 가져주면서 네네. 스크린을 이용한 플레이를 한다면 좀 더 쉬운 공격력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네, 구지민 선수가 패스를 줄 곳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지금 큰 키를 이용해서 슛을 해봤지만 아쉽게 골에는 실패했고요. 허윤 선수 패스하고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SK나이츠의 공격입니다. 아, 네. 지금 헤이크에 이은 아, 네. 아, 지금은 파울인 것 같은데 네. 심판이 불진 않았지만 네네.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네, 심판 휘슬 불리지 않았고 다시 한번 인터셉트. 성주환 선수 드리블합니다. 레이업 슛. 네, 이번에도 빗나갔고요. 아, 네. 네, 박성호 선수. 예, 전반전에 박성호 선수 아주 두드러진 모습으로 서울 SK가 6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박성호 선수의 활약으로 바스켓 카운트까지 얻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서울이 고양 오리온스를 SK나이츠가 다소 점수 차이를 벌리면서 이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박성호 선수 네네.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다방면으로 아주 멋진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반전 2분 57초 남겨놓은 상황에서 양팀 작전 타임 진행 중입니다. 네, 이번 경기는 두 팀 다 양 팀 다 1패씩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점이 정말 중요한 경기거든요. 네, 지금 오리온스에서 김덕현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거든요. 김덕현 선수가 가드 역할을 잘하는 선수인데 네네. 부상으로 인해서 빠짐으로 인해 오리온스가 경기 운영하는 면에서 다소 어려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고양 오리온스의 2번 김덕현 선수를 대신할 만한 훌륭한 가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고양 오리온스에게는 필요하겠군요. 네. 김덕현 선수가 큰 부상이 아니고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못 나올 수 있다고 쳐도 다음 경기에서는 다시 김덕현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전 타임 끝났고요. 다시 양팀 선수들 코트로 나오겠습니다. 지금 고양 오리온스는 첫 게임 패배로 인한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긴장을 풀고 자기 실력대로 한다면은 좀 더 멋진 플레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승리가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고양 오리온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힘을 내서 경기를 진행해야겠습니다. 네, 양 팀 다 센터가 트윈타워 좋은 센터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승 후보로 점칠 수 있는 팀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한다면은 우승권에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K나이츠의 프리드로로 공격권 이어가겠습니다. 네, 프리드로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는 바스켓 카운트를 성공시켰던 38번 박성호 선수입니다. 던집니다. 골대 맞고 나옵니다. 아, 네, 허윤 선수 골에 대한 집념이 정말 좋은 선수군요. 네, 전반적으로 오늘 대회를 전반적으로 지켜보니까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승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히 느껴지는 그런 대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런 경기를 많이 통해서 경기 운영면이나 실력이 아, 네, 지금도 좋은 네네.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지금 네, 고양 오리온스의 첫 득점입니다. 지금도 빠른 드라이빙에 이은 네네. 슛이 나왔는데요. 이명윤 선수의 오른손 플루터 슛인데 저 슛은 프로 선수들이 많이 이용하는 슛인데 네. 어떻게 초등학생 선수가 그런 플레이를 했는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슛 동작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멀리서 한 손을 뻗어서 던지는 슛 동작, 정말 어려운 슛 동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서울 SK나이츠가 두 점을 추가해서 또다시 8대2로 점수 차이는 6점 정도 벌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고양 오리온즈 팀의 방금과 같은 플루터 슛 같은 훌륭한 플레이가 계속 나와준다면 점수차 충분히 따라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고양 오리온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먼 거리에서 구지민 선수에게 포스트 플레이하기 위해 패스를 주는데 네네.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런 미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 계속해서 센터 쪽으로 골밑 쪽으로 패스를 하기 위해서 볼을 돌리고 있는 SK나이츠입니다. 그리고 슛! 네, 리바운드 다시 한번 슛! 네, 다시 골대 맞고 나옵니다. 리바운드 다시 한번. 네, 역시 키 큰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네. 골밑에서 경합이 아주 심한데요. 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차분하게 슛을 한다면은 성공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골밑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SK나이츠가 반칙으로 공을 끊어냅니다. 네, 임명진 선수 사이드라인에서 패스 준비하고 있고요. 그대로 가운데로 패스합니다.
슛. 슛. 네, 림 맞고 다시 나왔고요. 리바운드 다시 잡아내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센터 그 네네 골밑 지역에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리바운드 잡았을 경우 밖으로 나와서 다시 차분한 마음으로 경기를 운영한다면은 좀 더 좋은 플레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바운드를 잡은 다음에 이제 동료 선수를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너무 욕심을 내지 않고 같은 팀 동료를 믿고 의지한다면은 좀 더 쉬운 득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고양 오리온스 공을 뺏기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불었습니다. 같은 경우에 좋은 플레이가 나왔는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 가다가 상대편 선수가 허윤 선수가 키가 크기 때문에 중간에 멈췄다면은 허윤 선수를 제끼고 슛을 쉽게 득점할 수 지금 같은 경우 딱 멈췄으면 허윤 선수가 속은 동작에서 점프를 하는 경우 그런 쉬운 득점을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파울을 만들어내서 프리드로 두 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구 던졌고요. 네, 아쉽게 림 맞고 튀어나왔습니다. 네, 예, 하나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 선수 같은 경우에 자유투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좀 더 무릎을 사용한다면 좀 더 멀리 슛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네, 박재현 선수 두 번째 프리드로 이번에도 림 맞고 나옵니다. SK나이츠 역습입니다. 공 그대로 몰고 나가고 있는 지금 박성우 선수의 재치 있는 패스죠. 상대방 자신이 레이업 쏠 것처럼 상대방을 속인 다음에 같은 편 동료에게 패스한 아주 절묘한 어시스트가 나왔습니다. 네, 허민준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절묘한 패스를 허민준 선수가 훌륭한 슛으로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다시 한번 역습 시도하고 있는 SK나이츠 그대로 레이업 골대 맞고 나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허민준. 예, 박성우 선수 수비가 아주 돋보인 플레이였습니다. 네, 지금 공격은 아쉬웠지만 지금 아주 멋진 플레이가 나왔는데요. 허윤 선수의 드라이빙에 이은 턴어라운드 아주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네, 저 개인기 동작을 턴어라운드라고 하는군요. 네. 아, 지금 같은 경우에 오리온스 선수들이 너무 드리블로 플레이를 하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드리블보다는 빠른 패스로 인해 쉬운 경기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반전 SK나이츠 대 고양 오리온스, 고양 오리온스 대 SK나이츠. SK나이츠가 10-2로 고양 오리온스를 8점 차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후반전 진행되겠습니다. 네, 전반전 하이라이트 영상 보시고 다시 오겠습니다. 현명한 엄마는 아이키커로 키운다. 매일 아침마다 아이키커. 운동하고 나서 아이키커. 친구들과 함께 아이키커. 어린이 홍삼 과즙 음료 아이키커. 아이키커. 전반전 아이키커. 현명한 엄마는 아이키커로 키운다. 매일 아침마다 아이키커. 운동하고 나서 아이키커. 친구들과 함께 아이키커. 어린이 홍삼 과즙 음료 아이키커. 아이키커. 전반전 아이키커. 네, SK나이츠 대 고양 오리온스 후반전 진행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SK나이츠가 고양 오리온즈를 10-2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반전 경기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예, 전반전에 SK 선수들에서는 그 수비에 이은 쉬운 속공 득점으로 득점을 한 반면에 고양 오리온즈는 전반전에는 수비보다 공격으로 뭔가를 풀어나가려는 모습 때문에 잦은 미스와 쉬운 득점을 많이 못했거든요. 후반전에는 이런 걸 보강해서 고양 오리온스가 한다면은 좀 더 좋은 플레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침착하게 체계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차분히 득점을 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네, SK나이츠의 선공으로 후반전 시작합니다. 예, 전반전에 SK가 10점을 올렸는데 그 중에서 8점을 박성호 선수가 넣었거든요. 지금도 또 2득점을 올려주는군요. 네네. 그만큼 공격력이 아주 뛰어난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박성호 선수를 주목해봐야 되겠군요. 예. 고양 오리온스는 어떻게 저 박성호 선수를 막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아주 네. 어려운 슛이거든요. 저 동작을 뭐라고 그러죠? 네, 저 동작을 원 스텝 플로터 슛인데 저것도 네. 프로 선수들이 아주 어려운 슛인데 저걸 아주 성공하는 게 멋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 고양 오리온즈도 훌륭한 슛으로 네, 두 점 따라붙었습니다. 네, 고양 오리온즈도 아직 시간이 많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원드리블 점프 슛. 아, 네, 박재우 선수 네. 훌륭한 슛이었어요. 네네. 지금 지금 허윤 또 쓰러졌어요. 또 쓰러졌습니다. 발목이 약간 돌아간 것 같거든요. 네, 허윤 선수인가요? 예. 네, 발목을 잡고 몸을 비틀고 있습니다. 큰 부상 같은데요. 큰 부상 아니길 바랍니다. 예, 허윤 선수가 SK에서는 골밑을 아주 장악하는 선수인데 네네. 허윤 선수가 나가게 된다면은 이 리바운드 싸움 면에서 조금 SK가 불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전에는 고양 오리온스의 김덕현 선수가 부상으로 나갔었는데 후반전에는 SK 나이츠의 허윤 선수가 발목을 접질린 것으로 보이죠. 아, 네. 지금 오리온스 김덕현 선수가 들어왔는데 다시 또 부상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후반전에 들어왔었는데 다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양팀 두 선수 모두 지금 양팀 벤치 쪽으로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양팀 에이스 두 명이 빠짐으로 인해 이 경기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네, 그것도 그런데 네, 지금 한 오늘 경기가 1일차 경기인데 이제 절반 정도가 지났어요. 이제 11번째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선수들이 경기를 계속 진행하면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체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몸에 힘도 빠지고 그러면서 부상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선수들이 좀 더 집중한다면은 부상의 위험에서 좀 더 덜어질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어린 선수들이지만 조금 더 집중해서 부상 안 다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 네, 박성호 선수 슛도 아주 슛폼도 좋고 정확도도 아주 높거든요. 네, 깔끔하게 성공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성호 선수 두 번째 슛. 네, 아쉽게 빗나갑니다. 아, 지금도 구성현 선수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리바운드였는데 네네. 아쉽게 놓쳤습니다. 이런 사소한 리바운드 면에서 놓친다면은 오리온스가 경기 운영하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네, 꼭 잡아주는. 네, 박성호 선수 지금도 좌우로 지그재그 스텝을 하면서 네네. 오른손 플루터 슛 아주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아, 지금도 몸을 들이대면서 네, 돌파를 시도하면서 슛을 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박성호 선수 보시면은 좌우로 자신 있게 들어가죠. 네. 네, 키도 크고 탄력도 좋은 선수라 아주 자신감 있게 올리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네, 고양 오리온스가 또 한 점 따라붙었네요. 네, 한 점을 넣으면 한 점을 다시 따라붙는 고양 오리온스입니다.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후반전 5분 23초, 5분 22초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9점 정도 따라붙을 수 있거든요. 네, 이럴 때일수록 고양 오리온스는 좀 더 적극적인 수비가 필요하겠는데요. 네네. 지금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루즈볼 싸움. 예, 오리온스 빠른 속공으로 이어져야죠. 네, 속공 준비하고 있는 오리온스입니다. 네, 지금 앞에 지금도 아쉬운 모습이 이뤄졌는데요. 네네. 지금 앞에 10번 선수가 뛰고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자기 개인 플레이를 하다가 자기 자신의 무릎에 맞고 나간 아주 아쉬운 모습이 네, 보여졌습니다. 이명진 선수의 다소 아쉬운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예, 오리온스는 드리블보다는 패스로 아주 쉬운 경기를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유소년 농구에서는 드리블보다는 패스가 중요한 그런 득점원이 되겠군요. 다시 한번 박성호 선수 공작도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아, 네, 박성호 선수 득점이면 득점, 어시스트면 어시스트, 수비면 수비, 다방면으로 아주 뛰어난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다른 선수들도 훌륭한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SK 나이츠에서 박성호 선수 6학년이죠. 173cm에 38번 달고 있는 선수, 저 선수를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 거리에서 슛, 림 맞고 다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역습 진행하고 있는 박성호. 아, 그대로 들어갑니다. 예. 슛, 네,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냅니다. 예, 슈팅 동작에서 지금 파울이 보시면 속공 드리블 치면서 그 좌우를 네. 살피면서 어디에 찬스가 나는지 보거든요. 네네. 아주 드리블이나 슈팅이나 그런 면에서 아주 다양한 면으로 좋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인터셉트도 훌륭하고 뺏은 다음에 역습까지 진행하는 그 드리블 과정 또한 신속하고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고양 오리온스는 어떻게 이 박성호 선수를 막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것 같습니다. 네, 박성호 선수에게 한 두 명, 세 명씩 이렇게 마크를 붙어줘야 되겠군요. 예, 그렇게 해서 막을 수 있는 한이 있으라도 두 명, 세 명이 붙어서 공격을 못하도록 하는 게 고양 오리온스에게 필요한 수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전술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공도 림 맞고 다시 나오면서 공은 뺏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공 잡아내고 있는 SK 나이츠. 예, 지금도 SK 선수들이 공에 대한 집념으로 리바운드를 땄거든요. 네네. 고양 오리온스도 끝까지 루즈볼 상황에서 공을 잡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리바운드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다시 한번 작전 타임
진행되겠습니다. 예, 지금 고양 오리온스에서 네네. 작전 타임을 요구했거든요. 네네. 그 박성호 선수를 어떻게 막냐에 대한 그런 지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겠죠. 저 선수는 한 중학생 정도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예, 지금 네. 보시면은 자기가 쏘는 것처럼 수비를 속이고 패스 어시스트하는 모습. 그거를 마무리하는 허민준 선수. 허민준 선수였습니다. 허민준 선수의 마무리도 훌륭했습니다. 지금도 허민준 선수와 박성호 선수가 주고받는 패스였어요. 네, 지금도 원 스텝을 놓고 정상적인 네네. 스텝이 아닌 상대방을 속이는 원 스텝으로 골밑슛을 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저건 초등학생이 하긴 정말 어려운 동작 같은데요. 예, 지금 중학교 형들과 대적을 해도 충분히 네네. 승산이 있는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역시 고양 오리온스에서는 4번 박재훈 선수인가요? 박재훈 선수죠. 박재훈 선수가 아주 에이스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재훈 선수가 혼자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만 네네. 다소 센터가 부진하다는 게 아쉬운 모습입니다. 네. 하지만 아직 후반전 3분 47초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고양 오리온스 입장에서는 네, 박성호 선수를 충분히 잘 마크를 해서 충분한 아주 훌륭한 전술을 들고 나와서 박성호 선수를 막고 그다음에 역습을 진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네네. 3분 40초라는 시간이 적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리온스에서는 전면 강압 수비, 풀코트 전면 강압 수비를 통해서 네네. 쉬운 득점을 이루면서 점수를 쫓아가는 그런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관중석에서는 이제 팜플렛을 보면서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이렇게 팜플렛에 내용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 지금도 네. 예, 구지민 선수 아쉽게 라인은 밟았지만 네네. 전면 강압 수비를 하면서 인터셉트 하는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네네. 이런 전면 강압 수비를 통해서 인터셉트 수비 강압적인 그런 수비를 했으면은 좀 더 좋은 플레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시 한번 공 잡고 있는 박성호 선수 들어옵니다. 아, 네, 바스켓 카운트. 바스켓 카운트인가요? 예. 네네. 지금도 박성호 맞습니다. 선수를 수비를 체크를 못했거든요. 네네. 지금 구지민 선수가 박성호 선수를 막는데 네네. 그 선수 구지민 선수가 박성호 선수를 막지 못하고 뚫리는 과정에서 바스켓 카운트를 범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네, 박성호 선수의 돌파도 좋았지만 구지민 선수의 수비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림 맞고 나온 골. 고양 오리온스 다시 한번 인터셉트 당합니다. 네, 또 박성호 선수가 인터셉트 당했는데요. 네네. 지금도 오리온스에서 아쉬운 점이 속공 찬스에서 드리블보다는 앞에 뛰고 있는 네, 지금처럼 앞에 네, 있는 패스 패스를 주면은 쉬운 득점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리바운드 계속해서 잡아내면서 네, 리바운드 좋았습니다. 네, 예, 지금처럼 마지막 마무리를 집중한다면은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구지민 선수가 리바운드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군요. 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좀 더 오리온스는 강압적인 수비를 하면서 수비를 한다면 충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전술을 작전 타임을 통해서 전술을 바꿔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잡았거든요. 네. 앞에 주고 빨리 뛰어야죠. 다른 선수들이 뛰어야 합니다. 앞쪽으로 뛰어야 되고요. 신속하게 패스가 예, 이루어지면 역습이 필요합니다. 패스가 더 빠르기 때문에 네네. 빠른 패스로 플레이를 한다면 좋은 플레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패스 좋았습니다. 네, 휘슬 울렸고요. 아, 네, 지금도 라인을 밟았다는 네, 그런 라인을 판정이 밟았다는 나왔거든요. 네, 좀 더 집중을 해서 정확한 패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는 진행되고 있고요. SK 나이츠가 서서히 공을 돌리면서 천천히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SK 선수 드리블이 아주 좋거든요. 아, 네네. 네, 지금 골밑에 아주 정확한 어시스트 나왔습니다. 네네. 성주환 선수였나요? 예, 다른 선수 뛰어야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네. 너무 자기가 혼자 하려다 보니까 두 명, 세 명 수비가 있는 사이로 뚫려다 보니까 이런 미스가 나왔거든요. 네. 드블보다는 패스로 하는 플레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양 오리온스의 압박에 맞먹을 만큼 SK 나이츠도 압박을 통한 인터셉트가 훌륭합니다. 박성훈 덩크 시도! 처음 나왔습니다. 예, 오늘 아쉽지만 지금 아주 멋진 플레이였거든요. 네, 이거 들어갔으면 정말 명장면이었는데요. 예, 오늘 첫 덩크슛이 나오나 했었는데 네. 아쉽게 박성호 선수 아까 몸 풀었을 때는 덩크슛을 아주 쉽게 했거든요. 근데 역시 게임을 뛰다 보니까 체력이 조금 떨어져서 덩크를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박성호 선수 키가 173cm거든요. 지금 게임을 네네. 보시면은 SK가 고양 오리온스를 큰 점수차로 이기고 있는데 네네. SK 선수들은 자기들이 큰 점수차로 이긴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한다는 게임 마음가짐으로 풀코트 전면 강압 수비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 오리온스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조금 더 점수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고양 오리온스 계속해서 진행하고 예, 있고요. 지금도 멋진 플레이가 나왔죠. 빠른 패스로 인한
예, 마지막 마무리가 아쉬웠지만 아주 지금 공격 과정은 아주 좋았습니다. 네네. 다시 한번 역습 진행하고 있는 SK 나이츠 공 돌려 세웁니다. 반대편으로 패스. 예, SK는 공 잡고 들어왔습니다. 네. 리바운드, 아, 네, 좋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네네. SK의 35번 강민구 선수가 네, 강민구 선수죠. 패스를 주는 척 하면서 상대방을 네네. 속여서 드라이빙을 네. 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아주 키는 작지만 아주 영리한 플레이를 보여줬던 강민구 선수입니다. 네, 마무리가 아쉬웠지만 네네. 팀 동료를 믿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편한 마음으로 그런 슈팅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지훈 선수가 자유투 던지겠습니다. 백보드 맞고, 림 맞고 다시 나왔습니다. 네, 한 번 더 기회가 있죠. 예. 좀 더 차분히 쏜다면 무릎을 이용해서 쏜다면 좀 더 정확한 슛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공마저 빗나가고 맙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유투 쏠 경우에 링에 맞지 않을 경우 사이드아웃에서 네네.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사이드라인부터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네, 고양 오리온스 드리블 네. 돌파. 지금도 패스가 안 나가고 있어요. 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른 패스를 했으면 좋을 텐데 네. 아쉬운 경기 운영이었습니다. 지금도 빨리 패스를 주고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앞에 네, 이명진 선수가 네. 뛰고 있는데 그렇죠. 아, 네, 선수들 네, 너무 우왕좌왕하는 오리온스 모습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 코트 위에서 정말 몸을 사리지 않으면서 넘어져가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은 좋은데 조금 더 이제 센스 있게 예, 다음 게임이 네. 있거든요, 선수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침착하게 경기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고양 오리온스 선수들은 경기에서는 비록 지고 있지만 벤치 쪽에서는 잘 웃으면서 이렇게 선수들을 응원해주는 모습이 잠깐 나왔습니다, 화면에. 예,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리온스 마지막 공격 네. 성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오늘 엄청난 드리블러로서의 활약을 보였던 성주환 선수가 네,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네네. 경기 후반을 갈수록 체력 면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유투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럴수록 네. 좀 더 집중해서 자유투 성공률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공 확률이 네, 성주환 선수 두 번째 자유투는 성공시킵니다. 예, 오리온스의 마지막 공격일 것 같거든요. 여기서 네네. 마지막 마무리를 좋은 마무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지금도 네, 동료 선수를 보고 패스를 했지만 예. 네, 패스가 정확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엔드라인 밖으로 공이 나갔습니다. 네, 후반전 이제 11초 정도 남겨놓고 있거든요. 예. 네, 서울 SK 나이츠가 좀 많은 점차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리온스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수비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패스 길었는데 인터셉트합니다. 예, 지금도 네. 빨리 나가야 되거든요. 네, 성정현 선수 그대로 앞쪽으로 패스했고요. 다시 예. 한번 뺏기고 있는. 네, 이대로 후반전까지 경기 종료됩니다. 서울 SK 나이츠 대 고양 오리온스 조별 예선 각 팀 다 두 번째 경기였죠. 서울 SK 나이츠가 고양 오리온스를 이기면서 네, 2차전까지 마무리됐습니다. 네, 현재는 그러면 이제 SK 나이츠가 승점 쌓는데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잠시 후에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원주 종합체육관입니다. 현명한 엄마는 아이키커로 키운다. 매일 아침마다 아이키커. 운동하고 나서 아이키커. 친구들과 함께 아이키커. 어린이 홍삼 과즙 음료 아이키커. 정관장 아이키커.
네, 다시 원주 종합.